그렇지. 개인적으로 내가 사연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모자라기도 하면서 철까지 없어가지고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영국에 들어가는데 원래 보통 학생 때는 제 학생 때를 돌아보면 비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불법 체류라든지 뭔가 문제를 저지를 여지에 대해서 비자가 보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턴 티켓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은 관례적으로 그냥 편도만 사서 갔다가 오고 싶을 때 또 편도 사서 돌아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영국을 왔다 갔다 왕래를 하던 게 저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어땠는지 지금보다는 아마 좀 약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정말 바뀌었거든요. 제가 6년 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영국이랑 미국 두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입국 심사가 빡센 나라라고 여행자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더 힘든 게 영국이었어요. 영국 입국 심사는 잘못 걸리면 진짜 아예 추방도 당할 수 있다, 거부로도 당할 수 있다. 저는 리턴 티켓 이슈 때문에 애매한 거부까지 당하고 그때 입국 심사관이 막 뭔가 제 여권에 뭘 썼었어요. 그러면서 스탬프를 찍어주셨는데 스탬프가 원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맨체스터, 히트로 이런 식으로 스탬프가 나와야 되는데 스탬프 위에 뭐가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경고 스탬프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영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없다. 제가 외교부에다가 이제 문의를 다 해놨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영국 입국 심사 이슈는 우선 입국 심사 자체가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이라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어떻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대응을 한다면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출입국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거의 무대응이 원칙이래요. 그렇다면 제가 당시 여권에 받았던 스탬프 영국 입국 심사관의 경고는 무슨 의미인지 문의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외교부의 답변은 출입국 심사관 본인이 개인적으로 향후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권 같은 것들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엔 들여보내줄 테니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출입국이 어려워질 거다 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고 합니다. 입국이 안 된 거면 그 자리에서 귀국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다만 네트워크상으로는 코멘트를 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가령 이 승객은 왕복 티켓이 없었음 정도로요. 외교부에서도 제 영상 상을 쭉 모니터링 하셨는데 영알남이 크게 불이익 받을 경우는 없을 거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일 입국 거부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영국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랬다면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심사관이 멘트만 그렇게 했고 따로 액션은 취하지 않았다는 거래요. 아무튼 어느 나라를 가든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방문할 나라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냥 리턴 티켓을 안 준비했다, 구매를 안 했다,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뭐 몇 달 있다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몇 달이 뭔데 리턴 티켓 보여줬는데 리턴 티켓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거짓말쟁이가 된 거야. 사실대로 다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수상하다 해서 파보기 시작하면서 막 그 입국 심사장에서 쪽팔림을 당하면서 결국엔 비행기를 놓쳤던 여권이 이제 내가 바뀌었거든. 그때 제가 구여권이었습니다. 근데 신여권이잖아요. 그래서 요 신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첫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여권이 바뀌고 처음으로 영국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저는 영미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를 처음 가서 일단 겁이 나요. 너 여기 왜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로는 언제 돌아가요? 뭐 얼마 가져왔어?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대답만 잘하면은 빠르게 돌려보내준다고.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신여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주어지는 여권 파워로서 혜택들이 막 있어. 혜택이 뭐가 있는데요? 오늘 느끼게 될 거야. 처음으로 바뀐 여권으로 들어가는 6년 만에 첫 영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이런 거 있어. 대면 심사를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언제 나갈지, 집에 언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해리포터, 렛츠고 해리포터. 순수한 여행객인가 보다. 그때 좀 흑역사여가지고 외교부 컨설팅까지 받고 가는 거라서 이거는 민간 외교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또 외교관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체감하게 될 혜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 선배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다. 불편함이 없는 그게 혜택이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졸라 꼰대 같죠? 아니지? 도청이다, 도청이다. 우당탕탕. 완전 설레는 노래 듣고 있어요. 우와, 알 수 없는 인생. 아, 몇 년 만에 영국이냐? 예. 아니, 입국 심사 제대로 받으려면은 너무 빡세게 메이크업하면 안 되는데. 선크림. 가자.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 국격 입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또 이게 여권을 제가 발급 새롭게 받은 시기랑 외교부랑 이렇게 협업하는 시기랑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난 결국 평생 외국 다녀야 될 운명인 것 같기도 해. 14년 동안 쉬질 않았어. 죽을 때까지 다녀야 돼요. 나 진짜 긴장돼서 화장실 가고 싶어. 배 아파. 막 배 콕콕콕 찌르는 거 있지. 중요한 시험 전에 막 화장실 가고 싶어 그 느낌 있잖아.
이거 중국 항공이라서 중국 분들 많은데 중국 여권은 아마 그거 해당이 안 될 거야. 우리 여권이 그거 해당될 거야. 우대를 받는 거 편하게 입고 오라고. 아마 이 사람들이랑 완전 다를 거야.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 혹시나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 Travel, flying home on 24. 그렇지. 이거 뭐야? 저 영어 공부했어, 비행기에서. 도움이 좀 돼? 완전요. 유튜브에서 푼 거 말고 그냥 내 인생 여행 영어 노하우를 다 놨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유용합니다. 기특하네. 유럽 처음 온다고 중국분들 나가십니다. 저분들보다 우리가 먼저 가면서 국뽕을 맛볼 거야. 진짜로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된다고요? 한국인은 좀 다르거든 원래. 보여주자고 대한민국 위상. 바이바이. 어, 좀 쌀쌀하다. 시원하면서 시원쌀쌀한데? 내 스타일이야. 어, 나 배 아파 진짜. 나 화장실 한번 가면 안 돼? 지금 입국 심사 앞두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 있대. 직면하면 된대. 다시 한번 그걸? 영국입니다. 저는 데이터가 안 돼서 그 설정했는데 이제 됐어요. 아, 영국 냄새 나. 특유의 그 뭐라고 되지? 빵 냄새. 카페트에다가 빵 실수로 오랫동안 둬가지고 곰팡이 좀 폈는데 악취까지는 아닌데 치우고 청소해가지고 페브리즈 뿌렸는데 여러가지가 뒤섞인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로 표현하는데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영국 유학생들은 이해해. 지금 엄청 많죠 사람들 앞에? 언제 다 기다려 이러고 있지? 아니 저걸 언제 기다려요? 어 이거 여기 이게 런던이에요? 아, 이게 런던이야. 너 앞으로 보게 될 풍경들이고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한국인은 이쪽으로. 아니 저것도 우리가 기다려야죠. 이거 아니야. 봐봐 여기 국가를 봐. 어? 여기 한국이 여기 중간에 껴있어요. 여기 뒤에 봐봐. 국기에 대한 경례 한번 해. 저 뒤에 인파들 아까 우리랑 같이 비행기 탔던 중국분들 다 저기 앞에 기다리고 있죠. 어디로 가요? 자 All Other Passport.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기 딱 나뉜다. 이쪽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일로 들어오고 자 우리는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와 나 여기가 대한민국인. 한국. What passport? Korea. 우와. 봤어? 아니 여기 안 기다려도 돼요? 안 해도 돼. 한국인들은 저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여권 바꿨으니까 일로 올 수 있는 거야. 옛날 여권 침 망가져서 다 저기 섰었는데. 아니 저거 안 기다려도 된다고. 안 해도 돼. 사람이 필요 없어. 우리는. 몰카하는 거죠. 지금 이거 한국보다 빨리 나온 거 실화임? 진짜. 2분만에 나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통로 걸어오는 거 한 3분. 여기 입국 심사도 하고 대회까지 나오는 거 2분. 5분 컷. 그리고 진짜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응. 이제 밖에 나가면 되는 거. 우리 도착한 거야. 이 여권 파워 뭐예요? 우리 윗선배님들을 다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진짜로.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2분만에 저거 보자마자 기다릴 생각이 아찔했거든요. 저 사람들 저거 이제 기다리고 또 입국 심사 또 해야 돼. 또 막 얘기해야 돼 막. 너 여기 왜 왔니? 너 비자 보여줘. 저 사람들 비자도 필요할 수 있거든.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비자에다가 저렇게 자동 입국 심사까지 된다. 영국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 들어오면서. 영국 사람 안 만났어 아직. 지금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아시안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왔지롱. 지금 그리고 사람이 별로 안 나와서 쾌적해요. 혜택 받은 사람들만 먼저 나왔어. 짐 찾읍시다. 어, 나 이거 끌래요. 설마 이거 진짜 동전 넣게 한다고? 어? 그런가 보다. 영국이 가끔 이런 게 있어. 영국이 가끔 올드스쿨에 미쳐가지고. 아 진짜 동전 넣게 하네. 파운드 벌어져 있는 거 찾아볼게 내가 한번. 시대가 어땠는데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들어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그 나라 사람이 입국심사관이거든. 그 입국심사관이 가장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어가지고 또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는 뭐 기차나 택시 이런데 뭐 택시 운전수 아, 버스기사 아저씨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영국분들이 되지 않을까. 아 신기하다. 솔직히 지나고 한 얘기지만 난 진짜 영국 다 좋았는데 입국심사 때문에 좀 입국심사관 진짜 싫었거든. 아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 유학생 때부터. 스캐덤이 뭐예요? 꼬부기. 큰일 났다 벌써부터. 몇 명이 구애를 받는 거야? 어 너무 귀여워. 언제 여기까지 왔지? 짐을 찾았는데 이게 파손됐네. 그리고 요 스트랩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동방항공에다가 연락을 해봐야겠다. 찌그러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촬영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짐이 이건 무조건 보상 받아야 돼. 이거 캐리어 파손된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항공에다가 연락을 항공사에다 하면 됩니다. 메이저 항공사기 때문에 처리해줘요. Hey, hey, baby. Bye. 지금 시간이 한 8시 좀 안 됐으니까 9시 정도 되면은 근처에 카페에서 런던 베이글과 함께 어, 그러게요. 여기 런던이잖아. 베이글. 사실 베이글은 뉴욕입니다. 아. 이거 봐,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는 가지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이다 이건.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 뭔가 대접받는 느낌. 비즈니스 클래스 패스트트랙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게 패스트트랙이야. 국가가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잠깐만요. Nothing. 디클레어가 신고하다라는 뜻이야. 신고할 물품이 있냐야 저거는. 없잖아, 없잖아요. 지금 뭐 밀수한 거 없잖아. 여기 아니에요 우리 가는 거? Nothing 없다. Nothing. 신고할 게 없다. 여기 밟으면 이제 영국이야.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짐 무거운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 런던 is only a tap away. Tap away. 웰컴 투 잉글랜드. 영국입니다. 와, 공기가 굉장히 선선하고 때로는 쌀쌀하고. 그 영국에 대한 오해가, 여기 날씨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비 때문에 그런 오명이 생긴 거고, 실제로는 연중 기온이 거의 일정해. 계속 이 날씨야. 겨울에도 이 날씨, 여름에도 이 날씨, 가을에도 이 날씨. 그래서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 노년에 살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아, 이 공기 좋은 거 봐. 내가 왔다. 기차역이 막 이렇게 연결될 줄 알았는데 기차역이 1층이야. 아, 참고로 영국에서는 1층은 우리나라로 치면 2층이야. 여기를 0층이라 그래. 그라운드 플로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헷갈리네. 마이너스 1 하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층이 몇 층이야? 2층이 1층. 그래도 영국인들 되게 배려 잘해주고 매너 있어.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문도 잡아줘. 너가 자신 있게만 하면은 얘네들 다 너 맞춰줄 거야.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런데 소매치기 나가나? 아, 런던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중요한 건 항상 신경 쓰는 게. 자, 저희는 파링턴이라는 역으로 갑니다. 들어줄 수 있어요? 아, 가능. 이렇게 무거워. 40분 정도 타고 와야 됩니다. 와, 내가 여기를 다시 왔구나. 여전히 찬란하고 아름답구나. 어느 순간 푹 빠졌어요. 날씨도 진짜 좋다. 아무 이슈 없이, 어떤 변수도 없이 이쁘겠고요. 자, 런던 보러 오시죠. 우와, 저거 봐요. 우와, 저게 진짜 런던이구나. 그 런던 건물, 제가 상상했던 그 뭐랄까 와인색과 화이트의 조합, 그 요런 돌, 이게 런던이지. 이게 유럽이야. 너무 저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원래 여기 얼마 살았던 애들 같아. 너무 예쁘다. 오, 신호등 마저 예쁘네? 이거 완전 사대주의야, 사대주의 이거. 오, 미친 거 아니야? 아, 목이 빠지겠어. 아, 뭐야. 담배 냄새 마저 아름다워. 나 유럽 처음 왔을 때 이 정도 반응 아니었는데 진짜 좋아하네. 너무 예뻐요. 이게 약간 자식 키우는 맛 비슷한, 그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는 내 감정이랑 비슷할 것 같아. 미리 알고 가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시차가 지금 나거든요. 9시간이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9를 해야 돼. 아, 그럼 한국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특히 힘들어하는 게 시차야. 오후 4시를 조심해야 돼. 왜요? 그때 엄청 졸려. 오후 4시 5시가 진짜 졸리고. 아, 원래 우리가 자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새벽이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6시만 넘기면 되는데 4시 5시 6시 이 사이가 너무 졸려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좀 졸리더라도 좀 잠을 참는 게 중요한 게, 애매하게 거기서 졸리다고 낮잠을 한두 시간 때린다? 한두 시간 안에 못 일어나고 일어나면 밤 11시야 안돼, 너무 시간 아까워. 하루는 끝나 있고 다시 자려 그러면 또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잠은 또 안 와. 안돼 안돼, 커피 때려 먹어요. 그래야 돼. 어떻게든 버텨야 돼. 서로 뺨 때려주기. 서로 잠들지 않도록 텐션 올려줘야 돼. 체크해주는 걸로 전호조 마냥. 유럽 여행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거를 신경 쓰셔야 된다. 근데 망고가 딱 처음이니까 보여주기 레퍼런스로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저를 지켜봐 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좋아하네. 여기에요? 아니에요? Today was gonna be the day that they're gonna throw it back to you.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 got to do. And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